이번 시간에는 앱타나에서 태그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앱타나를 열었고요. 이전에 그 협업 시간에 사용했던 이 저장소를 제가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이 저장소는 이 GitHub의 원격 저장소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제가 태그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여기 앱타나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팀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 tags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create를 누르면 자, 지금 현재의 상태를 태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 1.0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태그에다 메시지를 적고 싶다. release 버전 1.0이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head라고 하는 것은 뭐잘 아시다시피 이 현재 가장 최근에 커밋한 시점이 헤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OK를 누르면 지금 태그가 생성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예전에 만들었던 어떤 특정한 커밋을 태그로 하고 싶다. 예를 들면 v0.5에 해당되는 이 버전을 태그로 만들고 싶은 경우에는 여기 commit to 태그라는 걸 클릭해서 이 중에서 그 적절한 커밋 아이디를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OK를 누르면 지금 v0.5라고 하는 태그가 생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요 GitHub에서 여기 앱타나에서는 현재 태그를 보는 게 태그의 리스트를 보는 건 조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터미널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show in으로 가서 터미널을 열고요. 여기서 git 태그라고 입력하면 v1.0이라는 태그가 만들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git 태그 git show v1.0이라고 하고 엔터를 쳐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v1.0 태그에 해당되는 커밋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고요. 여러분이 이 태그를 만드는 시점에서 작성했던 로그, 즉 release 버전 1.0이라고 하는 내용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분명히 v0.5를 만들었는데 지금 태그가 생성이 안된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버그 같은데 혹시 버그가 아니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면 저희 생활 코딩의 댓글로 저를 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어쨌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특정 태그를 지정해서 태그를 만드는 방법은 현재 구현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명령을 입력하셔서 자, git하고 log라고 입력하면 자, 현재 요 프로젝트에 여러 개의 커밋들이 보이죠? 그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커밋을 찾으세요. 이 커밋들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키보드 키 J와 K를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만약에 이 HTML 파일 추가라고 하는 것을 태그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해시 값 있잖아요. 요 특수한 이상하게 생긴 값 있죠. 그거를 카피한 다음에 Q 버튼을 누르면 커밋 로그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태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자, git 태그 v0.5 하고서 0.5 하고 방금 제가 카피한 그 해시 태그 아니 해시 커밋 아이디를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v0.5 태그가 생성이 됐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git 태그 엔터 치면 v0.5 태그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기서 git show v0.5라고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제가 이 커밋 아이디를 직접 명시해서 만든 이 커밋에 대한 태그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git에서는 여러분이 태그를 만들고 원격 저장소로 푸시를 한다고 해서 그 태그가 같이 다른 커밋들과 함께 원격 저장소로 전송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태그를 전송하셔야지만 그게 원격 저장소로 가거든요. 요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팀으로 간 다음에 그 중에서 태그로 들어가면 push all remote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push all to remote. 이게 바로 이 여러분이 작업한 태그를 리모트 저장소로 전송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origin이라고 하고 클릭을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자, 그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됐는데 new 태그가 여기 있는 to 뒤에 나오는 저장소로 원격 저장소로 전송이 돼서 동기화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제가
이 원격 저장소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우리는 Aptana라고 하는 이 저장소에서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Aptana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태그스가 숫자 2가 붙어 있고요. 두 개의 리스트가 있는데 하나는 V0.5고 하나는 V1.0이죠. 그리고 여기 ZIP 즉 압축된 파일을 제공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태그를 생성하는 이유가 어떤 특정한 버전을 출시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버전을 실서버에 반영하거나 이런 경우에 태그를 많이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각각의 버전들을 다운로드 받기 쉽도록 이렇게 지핑을 해서 제공을 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것은 그 각각의 태그에 해당되는 커밋 아이디고요. 커밋 아이디를 클릭하면 그 커밋으로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